안녕하세요. 미스 슈샤인 류정입니다. 오늘은 신발이 아니라 라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강산도 식구경. 오늘은 라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신발을 튜닝하고 신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 미스터 슈샤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서 마케터로서 제가 가끔 다른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채널에서 그런데 오늘은 직접 신발 대신에 직접 한번 미스터 슈샤인으로서 다른 상품을 소개해 보고 싶다. 근데 이 상품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품이라면은 뭐 제가 직접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이 상품은 라면인데 사발면 같죠.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사발면이 아니라 라면 자판기에 들어가는 라면인데요. 자, 왜 특별하냐면 일단 라면 자판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오토셰프라는 데서 라면 자판기가 나왔어요. 이 라면 자판기는 여러분들이 한강변 같은 데 가시면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라면 자판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변에 가면은 라면 자판기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라면도 사고 스프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은박 접시에다가 담아서 끓여야 되는데 오토셰프의 라면 자판기는 제가 라면 자판기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지만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라면이 그 자판기 안에서 그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져서 턱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비벼가지고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라면 자판기인데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덜 익은 면을 좋아하시고 완전히 익은 면을 좋아하시기도 하는데 그 라면 자판기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은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 자판기의 라면이라 전자레인지에 돌린다고 해서 조금 부담이라기보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 라면 자판기에 들어가는 용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자레인지에 잘 돌려서 먹지 않거든요. 왜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사발면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발면을 가끔 먹는 편이에요. 뜨거운 물을 그 편의점에서 담아가지고 그냥 불려서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꼭 뜨거운 물을 받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야지만 맛있다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도 먹어보면 전자레인지에 돌린 라면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냥 뜨거운 물만 넣어서 펄펄펄펄 끓는 게 아니라 그냥 뜨거운 물만 버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익으면서 부른 면. 네, 저는 그 면을 먹습니다. 왜?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전자레인지 돌리지 않는데 아시는 분 몇몇 분들은 전자레인지 꼭 돌려서 드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왜냐면 식품용 용기를 쓰고 있어서 전자레인지에 직접 돌리시더라도 무해한 환경 호르몬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 라면을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 라면 자판기에 들어가 있는 라면만 드실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일반 온라인 쇼핑에서도 구매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라면 자판기에만 전문적으로 이걸 넣어서 드시게끔 했었는데 이제는 맛도 있고 하다 보니 조금 가격대가 있기는 하지만 직접 구매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면하고 짜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짜장면이죠. 짜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맛은 여러분이 평가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라면하고 좀 다르다고 느끼고요. 맛있습니다. 이 라면만의 독특한 맛이 있어요. 즉 일반 라면이 아니라 모 회사 라면
만드는 모 회사의 주문 제작형으로 만들어진 라면 자판기 전문 라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용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용기 친환경 제품이고요. 용기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실 때 맛있게 사발면을 드실 거다. 집에서 드시는 거는 뭐 몇몇 분들은 집에서 드시겠죠. 끓이는 거 싫어하시고 그런 분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뭐 봉지라면을 많이 먹기는 합니다만 집에서도 사발면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끓여서 붓기만 하면 되니까. 자,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먹는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토셰프의 라면 자판기에 들어가는 라면 자판기 전문 라면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맛있고 독특합니다. 한번 드셔보시고요. 한번 평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오토셰프 라면 자판기를 선택하시면 라면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토셰프의 라면 관심 기울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전자레인지에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